대선 레이드, 조선 비저 맞죠? 대답이 없네. 네. 조선 비저 보이나? 네. 조선일보 맞죠? 네. 오늘 아침 거야, 그죠? 조선 비저라고 돼 있잖아. 내가 월요일 날 조선일보 3층에 조선일보에서 하는 뭐죠? 인터넷 그 방송에 내가 나가기로 돼 있어요. 아침 9시에 가서 녹화합니다. 아니야, 그건 아침 9시가 아니지. 거기는 며칠이지? 22일 11시고 월요일 날은 이마빌딩 방송에 9시 가지. 그러니까 내가 방송 스케줄이 바빠요. 착착착 방송이 나와. 근데 조선일보에서 불렀어. 조선일보 본관 3층에서 촬영 들어가. 22일 날 11시, 그죠? 방송 1시간 방송. 1시간. 1시간이면 내 정책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조선에서 말하냐면 대선 레이더 안철수 심상정과 비등한 허경영 지지율, 정치 혐오인가 이재명 효과인가, 그러죠? 이 이재명 효과는 또 뭐야? 보세요, 올려보세요. 안철수 4.2, 심상정 3.3, 허경영 2.3, 김동희 1.6. 허경영은 월 150만 원 직업공약, 이재명 기본소득보다 낮다고 주장. 이재명은 1년에 100만 원 주잖아. 근데 나는 월 150이야. 현실성이 있다고 교수가 그랬죠? 고려대학교 교수가 그랬죠? 이건 사실이 언론에 나온 거니까. 고려대학교 교수가 그랬죠? 그러니까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제3지대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세 번째, 심상정 정의당 대선은 네 번째 대선 출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 총리를 지낸 김동연 부총리도 보폭을 피우고 있다. 그런데 제3지대 후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경쟁하기 전에 먼저 넘어야 할 장벽이 생겼다. 맞아, 맞아요. 그 장벽이 뭐예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다. 허경영을 넘어야 그거 가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잠깐 내려. 이 두 사람 이재명과 윤석열한테 가려면 그 바로 뒤에 허경영이가 있다 소리야. 맞아, 맞아요. 허경영을 넘지 않고는 3자 대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이 허경영 넘을 수 있나? 여러분 지금 보기에 내 올라가는 속도와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 가는 속도는 어디론가 이렇게 향하고 있지. 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야 지금. 맞죠? 경쟁하기 전에 먼저 넘어야 할 장벽이 생겼다. 생겨서 안 생겨서? 그 사람이 누구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줘 안 올려? 조선일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